비폭력으로 살아가기 64일. 14일차 겸손. 실수를 하는 것은 학습과 성장의 일부입니다. 오늘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하나 이상 자유롭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몇 분간 생각해 보세요.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할 수 있는 단순한 개인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저는 제 잘못을 고백하고 제 발자취를 되짚어볼 수 있을 만큼 겸손하다고 자부합니다. MK 간디. 생각해보기.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겸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행동하기.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. 오늘 그중 하나 이상을 실천하세요.